KBS의 대하 사극의 공무원 최수종 씨. 사극의 시작이 MBC였다고요? 제가 그 사랑이 꽃피는 나무를 하고 네네. 청춘 스타 뭐 이러다 보니까 한중록의 사도세자 역할을. 아, 그러세요? 네. 오. 제가 이제 MBC로 스카우트 된 거죠. 하는데 정말, 아, 그 첫날 연습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게 한마디를 딱 하는 순간 거기 계신 선배들이 다 웃음바다예요. 막 왜 그러지? 라고 했는데 저 혼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냥 그 대사가 네. 혼자 제가 좀 다르잖아요. 사실. 다르잖아요. 네. 어 그래 여봐라 뭐 하고 있는데 그래 이리 오너라. 토니. 너, 예, 너는 무엇을 하는데? 해봤을 말이죠. 그러면 선배들은 아, 왜 저렇게 잘하지? 근데 선배들의 모습들이 늘 그 당시에는 이제 담배 피시고 막 그러잖아요. 담배를 피면 목소리가 아, 저렇게 나오는 거야. 아,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아, 여기가 상. 그 옛날에 가수 중에서 미성들이 저 담배 피고 그랬었거든. 아, 담배도 펴보고, 그래서 기침이나 하지. 그 목소리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막, 그, 바로 하기 직전에 막, 아! 일부러. 일부러 갈아치고. 너무 쉬게 해가지고 아, 하면 그래. 저런 톤이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안 돼요. 안 돼. 그래서 이제 선배님을 찾아가서 무작정 찾아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녹음기 있잖아요. 이 전체를 읽어주십시오. 그래가지고 막 흉내내가지고 이제 흉내내가지고 하는 거죠. 그렇게 됐군요. 네, 당시에 출연했던 사극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. 네. 아 저 나을 수 없으니 후궁도 아닌 무술이가 어찌하여 이를 할 수 있느냐. 용서는 무슨 하바마마의 괴로운 무엇인지 알거든. 어서 구르라. 저 후궁이 팔을 너무 펴고 있네요. 세울 네. 곳이 없니다. 세울 곳이 없니다. 구르란데도. 저게 사도세자? 사도세자. 그냥 여기서. 그러니까 보니까 목식이 아니라 여기서만 나와. 제가 지금 저 사도세자를 한다라고 하면 복식호흡으로 솔직히 말할지어다 뭐 하면서 그 강약 톤을 딱 저 하면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딱 전달할 수 있는데 저거는 그냥 뭐 멜멜멜멜멜 약간 힘이 잔뜩 들어가서 약간 저 정서 제일 힘든 사람은 상대역이에요. 아 이걸 계속 해줘야 되잖아 대사도. 이 사도세자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철종을 했어요. 근데 철종은 강화도령 있잖아요. 아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. 그거는 너무 편한 거야. 모르니까. 뭐 왕실을 지금 맞아요. 임금에 한번 준다고 하면 이게 바로 왕명의 마.